율레동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장. 공장. 네. 아울렛? 아울렛이 있었어요? 어, 아울렛이지 않았어요? 예. 네. 문정동이구나. 문정동부터 어때요? 처음 들어봐요. 근처 맞죠? 네. 어, 죄송해요. 원래 물레동 하면 철물점, 그리고 네. 공장들이 오, 굉장히 그렇구나.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술가들이 원래 합정이나 상수 쪽에 있다가 네. 땅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물레동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서 한 10여 년간 예술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게 그렇게 크게 막 많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곳곳에 숨어 있고 그리고 철공소도 정말 활발하게 지금 영업 중이어서 네. 좀 이색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곳을 이제 손지도로 이거를 김종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해줬거든요. 진짜? 한번, 네. 손지도? 저희도 와. 손지도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는 게 정말 와. 좋더라고요. 골목골목 있어가지고요. 진짜 손지도가 꽤 자세하게 나왔네요. 사진문화, 갤러리, 공방, 극장까지 있고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요. 근데 저는 좀 골목골목 다니면은 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 제가 내비게이션을 봐도 잘 운전을 잘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골목골목 돼 있으니까 몰랐는데 김종현 아나운서가 손지도 딱 들고 와서 아, 이쪽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든든하더라고요. 인간 내비게이션이었는데.